네, 일단은 그걸 얘기를 하기 전에 대학생 때는 꼭 면회해야 할까요? 왜냐면 요즘 사실 취업 준비도 그렇고 스타트업에 대해 궁금한 질문을 받습니다. 호! 질문하세요.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재학 중인 17학번 20살 김한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관현학과 1학년으로 재학 중인 20살 오한슬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해볼 건데 사실 학생 연애와 직장인 연애가 차이가 진짜 많잖아요. 그쵸? 애가 생겼는데. 야, 애가 바빠! 뭐 공부가 바빠서 연애를 못해? 이건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근데 왜 연애를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어렸을 때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부모님. 그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네. 그 사랑을 받은 걸 통해서 나도 또 다른 부모가 되길 원하고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법을 배우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연애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 내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지 배우는 거, 그게 조금 더 성숙한 인간이 되고 조금 더 내가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좀 위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조금 더 그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식의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는 되게 연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연애가 가장 순수할 때가 학생 때잖아요. 돈이라는 거 고민하지 않고 뭐 능력적인 거 고민하지 않고 정말로 사람과 사람의 느낌만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는 세대가 학생 때이기 때문에 근데 왜 학생 그때 제대로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워야 그게 나중에서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대학교 졸업하고 와서도 이런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현실이 부딪히게 되죠. 왜 현실이 부딪히게 됐어? 사랑의 물론 연애의 목적지가 결혼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연애라는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함께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가족을 만들고 싶어지는 그렇죠. 게 우리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현실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집은 어디를 해야 될 것이며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이 끼다 보니까 학생 때의 연애와는 다르게 이 직장인들의 연애는 어느 정도 직업적인 측면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이 취업,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을 소개팅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야 환경이 비슷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힘든 헬조선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그런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거지 모두 다 속물적으로 사람들이 변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밝힌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좀 더 안정적으로 나의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본능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능력이라서 그걸 보는 거지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근데 학생 때도 사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나요? 학생 때는 근데 생각이 덜하겠지. 물론 이런 거겠죠. 김밥 해변 가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뭐 프리모 바치오 바치라든지 좀 더 맛있는 거 먹는 게 좋다. 네. 이런 정도의 개념은 있지만은 그게 집을 사야 된다. 그게 선물을 했을 때 몇 백만 원짜리 백을 받아야 된다. 아,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머리는 알지만 덜 보는 거네요. 그렇죠. 머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 지금 집 사는 개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몰라. 그냥 그걸 공부는 그냥 제 마음이 중요해. 그치? 그치? 당연하죠. 그럼 백 얼마지? 구찌백 들고 다닌다고 좋아해? 아니잖아. 그냥 괜찮은 사람이고 나랑 뭔가 통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쉽게 가지만 우리는 그때 살짝 한번 거른단 말이야. 어? 근데 얘랑 만약에 내가 지금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면은 아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거쳐고 지나가. 그래도 좋으면 가는 거긴 하지만 그 필터링이 한번 걸쳐지는 게 직장인들이 하는 연애에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나이 차이기보다는 사실 신분의 변화 차이 때문에 그렇죠. 신분의 변화 차이.